안녕하세요. 네, 퍼스트샷의 128번과 129번 해보겠습니다. 중문 문제죠. 자, 이런 문제는 빈칸을 풀듯이 푸는 것보다는 전체를 읽어주고 찾아주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제목과 빈칸은 거의 같은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빠르게 읽어볼까요? 이런 글은 별로 안 어려워요. 그렇게 Most manager,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원한다. 큰 결과를 With little risk, 위험이 거의 없이. It just doesn't work that way. 이것은 작동되진 않죠. 그 방식으로. 비판하네요. 위험이 없이 큰 결과를 원하는 건 그렇게 안 된다고. You've got to. Got to는 have to예요. 너는 격려해야 돼.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without penalty. 처벌이 없이. 제가 형 앞에 쳐야 됩니다. 위험 무릅쓰기 하라고. Got to 때문에 친 겁니다. Human beings by nature. By nature는 원래. 인간이란 원래. Hate to lose. 잃어버리는 걸 싫어하죠. We are willing to take risks. 우리는 be willing to는 기꺼이 뭐뭐하다?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죠. When there's little downside. 거기에 downside니까 불리한 면이에요. 내려가는 길이니까. 불리한 면이 없으면 위험을 취하죠. Especially, 특히나 if we can see a huge potential upside. 우리가 본다면 큰 잠재성이 있는 뭐 좋은 면이겠죠. 좋은 면을 본다면,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 But, when things are going fine, 상황이 going fine, 잘 될 때는 we shy away, 피하답니다. From taking risks, 위험을 무릅쓰는 걸 피하죠. Not a good idea. 작가의 주장, 좋은 생각이 아니야. 위험을 무릅써야 된단 말이야. In a corporation, too often, 기업에서는 너무나 종종, it's one foul and you're benched. 한 파울이 있으면, 파울 하나를 하면 네가 벤치로 물러간대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죠. But in the NBA, 그러나 NBA에서는 every player, every 다음에 단수명사, 단수동사 is allowed, 허용된다. 수동, 6 fouls per game. 6개의 파울이 게임마다. Company managers and executives should 나오네, establish a 6 foul rule and make it known to everyone. 여기가 주장이 됩니다. 잠깐 주장. 됐죠? 너무나 잘 이 문제처럼 비판해요. 한 번 잘못하면 물러나게 한단 말이야. NBA에서는 여섯 번이나 할 수 있는데. 회사의 관리자나 executive, 임원들, 경영자들은 임원들인 반드시 설립해야 돼 여섯 개 파울의 규칙을. 그럼 make it, make 목적어, PP면 알게 되는 거죠. 알려라. 모두에게 알려라. 근데 이게 주제문이네. 파울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라 이거네요. Think about 하면서 예시, 생각해봐. How some of the most successful coaches. 자, 어떻게 몇몇, some of 몇몇 가장 성공적인 코치들이 NBA에서 코치들이 뷰가 동사네요. 파울을 보는지. 예, 하면서 계속 예시. 르브론은 굉장히 유명한 농구선수. 지금도 있죠. 코비도 지금 있어요. 어렸을 때 막 싸우다가 코가 비어가지고 코비? Yo, man. 자, 르브론과 자 코비가 엔드 게임. 게임을 끝내요. With zero foul. 파울이 없게. 그럼 you know, 알죠? They are not playing their best game. 그들은 플레이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최고의 게임을. If they end the game with 5 fouls. 5개의 파울로 끝나면 they've pushed it. 그들은 막 밀어붙인 거죠. To the limit. 한계까지. And chances are 대시 빠졌네. 아마도 maybe죠. They've scored more points. 더 많은 점수를 기록했고 gotten more rebounds. 리바운드라는 건 그 골대에 맞춰서 튀어나온 공을 잡는 겁니다. 리바운드를 더 많이 잡았을 거고 and gotten more steals. 더 많은 스틸이라는 건 공을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했을 거라고. 파울을 5개까지 했다면. Once in a while, 가끔 you foul out. 가끔씩 파울 퇴장을 당해요. 6번 하면 퇴장당합니다. You're not going to win. 여기 아니네요. That's part of the game. 그게 게임의 일부야. Winners know one thing all too well. 위너들은 가수들인데 알죠? 한 가지를 너무나 잘 알죠. You're not going to win every game. 모든 게임을 이길 수는 없어. Every time 단수. Let your players get. Let 목적어 동사 원형. Their fouls. 너의 선수들을 파울을 하게 해. Innovations. 혁신이라는 건 will come faster. 더 빨리 오고 판매는 더 높아지고 and you will learn from failure. 실패로부터 배우게 될 거야. 그러니까 파울하게 하라고. 예시에서도 주제에 주장을 반복한 거죠. Let부터. 주장. 자, remember. 다시 명령문 기억해봐. The tradition path. 전통적인 길이라는 빈칸이야. But, 그러나, it will produce. 만들 건데, 평균적인 결과만 평균적인 시장의 목이니까, 시장 쉐어. 그리고 평균적인 이득만. 빈칸 길을 하게 해봐. 그러나, 좋진 않아. 그러니까, 전통적인 길이란
빈칸인 거야. 전통적인 기랄이라는 거는 앞에서 말했던 비판했던 상황이죠. 파울하면 퇴장시키는, 벤치로 보내는 그런 건 위험을 무릅쓰는 게 아닌 거죠. 그걸 추론할 수 있죠. 어려운 거니? 힘든 거니? 아니야. 전통적인 기랄은 위험을 안 무릅쓰는데. 균형이 없는 거니? 위험이 없는 거죠. 위험이 없는 거고 가파른 거니? 그건 어려운 거잖아. 그러니까 1번과 3번 알지? 아니, 답이 안 되는 거야. 잘못 판단된 거. 그 맞지 않다고? 불명확하다고? 불명확한 거니? 그런 게 아니죠. 답은 쉽게 찾았고, 뭐 하지 않으면? You climb a mountain. 네가 산을 오르지 않으면 You may never know. 절대 모르지. 네가 놓친 것을. 산에 올라가서 뭘 못 봤나 이걸 딱 봐야 된다고 정상에서. 결국 작가의 주장은 뭐냐면 위험이 허용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입니다. 1번 Create a foul allowed environment. 파울이 허용되는 상황을 만들어라. 이건 뭐 제목인데 요지나 주장을 찾는 것과 똑같네요. 지금 명령문이 되어 있으니까 1번은. 그 답 1번이네요. Don't commit fouls in game. 게임에서 파울을 범하지 마라. 아니죠. 반대죠. Star player's role in sport. 스포츠에서 스타 플레이의 역할. 아닙니다. 정지. 확실한 방법 성공해. 공정한 플레이. 공정한 플레이. But necessary. 필수품. 사업의 필수품. 그건 아니죠. 네. 따라서 답은 1번 아래는 3번이었네요. 쉽게 찾았죠? 근거를 적고 끝내봅시다. 주제문과 예시를 통해서 제목을 추론할 수 있죠. 주제문이 형광펜을 쳤어요. 빈칸에 위험이 별로 없는 것임을 전통적인 길이니까 새롭게 위험을 취하는 길이 아니니까 를 알 수 있죠. 다 잘 적었으면 여기까지 끝났고 이제 책을 가져와서 저한테 숙제 검사하면 되겠어요. 자, 수고하셨고 다음 강의에 또 뵙겠습니다.